안녕하세요. 옥인의 다육입니다. 네, 오늘은 예쁜 다육이와 예쁜 화분을 언박싱 한번 해볼까 합니다. 네, 제가 오늘 샌프란시스코 다육 카페에 오랜만에 갔다 왔는데, 카페 회원님들이랑 약속을 해서 오늘 갔다 왔네요. 가니까 또 예쁜 다육이가 또 있어서 제가 데리고 왔는데, 어떤 다육이 데리고 왔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. 네, 제가 요즘에 옛날 다육이가 자꾸 하고 싶더라고요. 그래서 옛날 다육이 제가 홍공작, 요 아이는 아주 예쁘게 물든 홍공작인데, 홍공작이 요즘 엑스프랜트에 또잘 없고, 또 요렇게 물들은 그런 모습도 잘 없더라고요. 예전부터 갖고 싶었는데, 요렇게 예쁘게 물든 아이가 요렇게 한몸군생인 것 같아요. 요렇게 조금 화분이 낮아서 이 조금 큰 높은 화분에 옮겨줄까 하다가, 일단은 요렇게 있는 대로 키워보고, 조금 베란다 환경이랑 안 맞으면은 제가 조금 높은 화분, 긴 화분에 또 심어주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요 홍공작, 요 사두, 요 아이, 요 플로어 화분이죠. 제가 샌프란시스코 다육 카페에 가면은 화분이랑 다육이가 두개다 예쁘면 제가 잘 데리고 오거든요. 그래서 제가 지금 베란다에 있는 아이시그린도 제가 그렇게 해서 데리고 왔죠. 그래서 오늘 요 아이랑 또 창하고 그런 게또 눈에 띄는데, 결국은 또요 아이가 눈에 아른거려서 홍공작 요 아이를 제가 데리고 왔답니다. 홍공작 예전에 옛날에 제가 많이 키웠었거든요. 홍공작 프릴이 아주 예쁘게 요렇게 크는 고런 아이라서 예쁜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물이 지금 채상으로 예쁘게 많이 들였죠. 그래서 플로어 화분에 홍공작 요 아이를 또 데리고 왔고, 그리고 또요 아이는 자이언트 핑크. 저기 자이언트 핑크라고 적혔죠. 요 아이는 우리 카페 회원님께서 판매하셨는데, 한몇달 전에 제가 사놓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데리고 왔다가, 요번에 갈 때, 요렇게 거기 또 샘플한 카페에 갖다 놓으셨더라고요. 자이언트 핑크 요 아이 진짜 예쁘죠. 그래서 요 아이 또 오늘 제가 데리고 왔네요. 자이언트 핑크. 그리고 또요 아이는 화분이 굉장히 예쁘죠. 요 화분은 어디 화분인가 잘 모르겠는데, 리본이 너무 예쁘죠. 요 아이는 창인 것 같은데 아직 이름을 잘 몰라서 일단은 SP로 그렇게 키우다가 물이 들고 그때 되면은 또 아이 이름이 또 생각날 수도 있겠죠. 지금 현재로 봐서는 이창 이름이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. 그래서 요 리본 화분에 요 창, 또 너무 예쁘죠. 또요 아이 데리고 오고, 그리고 또요 아이 또 너무 예쁘죠. 화분은 애플트리 화분인데, 제가 예전에 요 아이 출석상 화분인데, 제가 조금 늦게 갔더니 요 화분이 어디 있는지 잘 몰랐어요. 그래서 잃어버려서 제가 데리고 왔는데, 오늘 보니까 요 화분이 요 창이 심겨져 있더라고요. 그래서 요거 출석상 화분인데요 그랬더니, 맞나 가시더니 맞으면 갖고 가라 이러시더라고요. 그래서 요 아이 제가 데리고 왔답니다. 애플트리 화분에 화분도 색상이 참 예쁘죠. 요렇게 창요 아이도 창이 이름이 안 적혀서 잘 모르겠더라고요. 그래서 일단은 물 먹이고, 또 지금 너무 쪼글거려서 지금 옥상에 샌프란시스코 카페 하우스 아이, 제가 오늘 영상을 찍어 오긴 했는데, 지금 많이 말라 있어서 아무래도 하우스에 기온이 또 내려가면 안 되니까 물을 조금 많이 말리시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요 아이도 제가 물을 주고, 입장이 조금 통통해지면은 이름을 또알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요 아이, 애플트리 화분에 요 아이 또 데리고 왔고, 그리고 또 이제는 화분을 제가 보여드릴게요. 요 화분은
예, 요렇게 예, 세트로 화분인데 지당 원숭님 화분이죠. 예, 지당 원숭님 화분 요렇게 공분을 요즘 참 예쁘게 예, 만드시는 것 같아요. 예, 지금 제 베란다에 분홍용을 심겨진 고 화분도 굉장히 깜찍하죠. 예, 그래서 요런 공분이 참 예쁜 것 같아요. 예, 요렇게 너무 예쁘죠. 예, 요렇게 또 세트로. 그리고 또 출석상 또 화분이 또 있는데 요 화분은 예 플로어 화분 예요 화분도 출석상 화분인데 플로어 화분 참 예쁘죠. 예요 플로어 화분은 아래쪽에 다리가 동글동글하고 또 요렇게 플로어 화분이 요렇게 또예 째쪽하게 요렇게 또 다리를 만드는 것도 있답니다. 예 그래서 플로어 화분 요 화분 또 출석상 화분인데 제가 또 오늘 받아왔네요. 예 예쁘죠. 예 플로어 화분 그리고 또 출석상 화분이 몇번 출석상 화분을 받았는데 제가 저번에 한번 가야 되는데 우리 강아지가 해필 그날 아파서 제가 못 갔거든요. 예, 그래서 요번에 다 받아왔답니다. 예, 그래서 요거는 요 아이도 예. 요 아이도 참 예쁘죠? 예, 요 화분도 굉장히 큰 화분인데, 요 화분도 지당 화계분이죠? 예, 지당 화계분, 요렇게 땡땡이도 요렇게 있고, 요 화분은 화초 있죠? 화초를 심어도 화초가 잘 되더라고요. 예, 그 이유가 여기 구멍이 넓어서 아주 통풍도 잘 되고, 배수도 잘 되고, 오기네님 적어놨네요. 제가 오랫동안 안 찾아갔거든요. 예, 요렇게. 너무 예쁘죠? 예, 요렇게 땡땡이 화분에, 요 화분은 창을 심어도 아주 잘 되더라고요. 예, 그래서 요 화분도 아주 큼직하게, 예, 요 사이즈가 요렇게, 예, 차이가 많이 나죠. 예, 요렇게. 예, 사이즈가 굉장히 크답니다. 여기는 뭐 군생을 심어도 되고 뭘 심어도 되는 그런 사이즈라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예, 또한 분, 한번 볼게요. 아, 또 출석상 하나가 더 있었는데, 그 화분은 또 아는 동생이 또 오늘 또 왔길래 제가 또그 화분은 또 아는 동생 내가 선물하고, 요 화분은 이 달리기, 예. 회장님께서 달리기 했는데, 한명 뽑는데, 제가, 이한명 뽑을 때는 잘안 되거든요. 예, 그런데 한명 뽑는데 제가, 톡 됐는 거예요. 예, 그래서 요두 개, 예, 한명 달리기에 제가 당첨되어서, 요 화분도 꽤 오래됐는데, 제가 오늘 또될것 같답니다. 예, 요 화분은 드팟 화분이에요. 예, 조금 요 갈라짐이 있긴 한데, 드팟 화분은 요 화분은 요약이 안 발려 있어서 지금 제 베란다에 룬데리가 심겨져 있는 고 화분 있죠. 예, 고 화분도 드팟 화분인데 요 화분은 아주 예, 물마름이 요약이 안 발려 있어서 아주 그리고 여기 예, 그림이 조금 특이하죠. 예, 여기 드팟 예, 드팟 화분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네요. 예, 그래서 요 화분도 아주 예쁜 것 같아요. 예, 요 화분은 보통 정수분, 예, 정수분 많이, 예, 요런 화분 많이 사용하시죠. 예, 그래서 정수분, 예, 요렇게. 예, 그래서 오늘 예, 출석상 화분도 받아오고, 그리고 또, 이 홍공작, 예, 요 아이 홍공작이 너무 또 예뻐서 제가 오늘 또 너무 또 한눈에 반해서 예, 요즘은 옛날 다육이가 자꾸 또 눈에 들어오더라고요. 예, 그래서 홍공작 요 아이 너무 예쁘죠. 예, 그냥 조금 키우다가 조금 높은 화분에 심어줄까. 아까는 제가 처음 볼 때는 조금 높았는데, 그런대로 또 여기 심어 놓으니까 또 그렇게 높지 않아서 요렇게 키우다가 또 분갈이를 해주면 될것 같아요. 예, 그래서 오늘 홍공자 요 아이 굉장히 잘 데리고 온것 같아요. 예,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샌프란시스코 다육 카페에 가서 회원님들이랑 또 커피도 마시면서 이야기도 하고, 그리고 또 요렇게 예쁜 아이들도 많이 데리고 왔네요. 예, 하우스, 샌프란시스코 옥상 하우스 그 영상도 제가 간단하게 찍어 왔는데, 예, 편집해서 예, 그렇게 또 한번 올려볼게요. 네, 영상 여기까지 찍을게요. 안녕히 계세요.